우리 제주도에 왜 오게 됐는지 기억나? 왜 제주도에 갑자기 살러 오게 됐는지? 그러니까 갑자기 송어회 먹다가. 송어회 먹다가. 송어회 먹다가. 어머. 오빠가 야 우리 그냥 제주도로 갈래? 근데 그 얘기 갑자기 불쑥 꺼내가지고. 근데 보통 어떤 계획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나중에 생각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잖아. 보통. 근데 딱 보면 자기도 그래 오빠가 가고 싶으면 가. 가자. 바로 그랬잖아. 아, 그 5년 전에? 네. 네, 저 말 나오자마자 한 3개월도 안 돼서 떠났어요. 제주도로 저희. 아, 진짜요? 저도 준재 그랬지 낳고 50일도 안 돼서 그냥 바로 애 안고 비행기 탔어요. 야, 50일도 안 돼서? 근데 가겠다고 한 이유가 일 별로 안 하고 일 안 하고 싶어서 일 안 하고 싶어서 쉬려고 내려왔지. 근데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다시 올라가는 거야. 제주도 가니까 갑자기 일이 한두 개가 늘더니 사업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남들은 주말 부부처럼 지냈는데 우리는 거의 뭐 월간 부부처럼 지냈을 때도 있었어. 우리는 거의 뭐 월간 부부처럼 지냈을 때도 있었어. 아 이제 쉬러 갔는데 그때 또 마침 일이 많이 생겼구나. 월간 부부로 살 때 어땠어? 월간 부부로 살 때? 난 그게 조금 이제 버거웠던 것 같아. 이제 혼자서 육아하는 거. 그게 이제 나도 처음 엄마가 됐었으니까 그게 그렇게 힘들었어.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. 뭐 그 애 안고 아기 때 하면서 맨날 밖에 하늘 보면서 비행기 가는 거 보면서 막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. 진짜? 어. 당연하지. 그때 뭔가 좀 갇힌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? 제주 섬에? 아 진짜 그랬어? 그랬지. 아 너무 어렸어. 그러니까 혼자서 다 데리고 싶다고 하시고. 그러니까. 뭐 어렸던 거 봐 애들. 어 준우예요? 저렇게 어렸다고? 지금이 좋아? 그때가 좋아? 지금이 훨씬 좋지. 그래도 호텔 생활하고 했을 때는 편했을 수도 있잖아. 너무 애기들 나빠. 우는 소리 안 들리고 좀 잠 편이잖아. 아니야, 아니야. 그런 거 없었어? 되게 쓸쓸해. 엄청 쓸쓸해. 쓸쓸했어? 쓸쓸해. 북적북적하다가 혼자 있어봐.